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8년 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강남의 성형수술이 발달한 것과 같이 우리나라 치과에서의 그 발치 교정도 그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오늘은 발치가 필요 없는데도 치아를 뽑고 나서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불필요한 치아 교정 후 웃을 때 얼굴이 이상해져 이쁘지가 않고 코가 푹 퍼져버렸습니다. 주주. 입도 너무 들어가 웃을 때 주걱턱처럼 보여서 자신감도 떨어지고 웃고 싶지 않다 보니 표정이 점점 이상해집니다. 역교정이라고 불리는 재교정을 했지만 함몰된 입 주변이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원장님의 유튜브 영상을 보니 승장 지방이식과 마리오네트 지방이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방이식으로 될수 있을까요?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입 주변부가 함몰이 되면서 주걱턱으로 보이는 경우는 왼쪽 여성의 노란 화살표 부분에 코옆 거짐이 병합된 경우가 있는 반면에 오른쪽 여성의 경우 턱 끝이 매우 정상적이지 않는 형태로 돌출이 된, 즉, 코옆 팔자주름 부위는 융기가 되어 있는 반면에 아랫입술과 턱끝 사이의 입술 밑 주름 부위인 그 승장이 함몰이 되어서 턱끝이 이상한 모양으로 돌출된 경우가 있습니다. 즉, 이러한 골격의 차이는 왼쪽 여성의 경우 노란 상악골이 들어가 있으면서 빨간 하악골이 전방에 있는 위치 비율이며 오른쪽 여성의 경우는 상악골이 전방에, 그리고 하악골은 후방에 있지만 승장 함몰로 인하여 턱끝 돌출이 있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오른쪽 여성의 경우 승장 지방이식과 입술 지방이식만 하면 균형을 맞출 수 있지만 왼쪽 여성의 경우엔 우선 중안부 함몰부터 개선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알고 오른쪽 여성분을 분석하여 보면 왼쪽 여성과 같이 중안부 융기가 먼저 되어야 함을 알수 있겠고요. 왼쪽과 같이 턱끝이 돌출이 된 경우에서는 승장 지방이식과 입술 지방이식만 해도 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즉, 이렇듯 얼굴형의 조그마한 비율의 차이로 인하여 수술할 부위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얼굴 진단이 중요한데요. 다시 처음 사례자의 얼굴로 그 돌아가 분석하여 보게 되면 이 얼굴이 웃게 되면 입 주위 조직들이 화살표 방향으로 함몰 이동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아래턱이 앞으로 돌출이 되며 또한 발치 교정으로 인하여 악궁이 수축하게 되면 코 바닥이 함몰이 되면서 코끝이 처지게 되는데 바로 환자분이 코가 푹 퍼졌다고 느끼신 이유가 됩니다. 코끝이 처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콧등이 도드라지면서 없었던 매부리코도 발생하게 됩니다. 즉, 이렇게 주걱턱이나 매부리코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얼굴이 발치 교정으로 입 주위가 함몰이 되면서 웃을 때 주걱턱이 발생하고 코끝이 내려오면서 코가 퍼지게 되는데 턱끝은 딱딱한 뼈이고 코끝은 물렁물렁한 연골이기 때문에 주저앉는 것으로 의식하게 되면 이렇게 웃는 모습을 억제하는 표정이 됨으로 인하여 부자연스러운 표정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얼굴의 교정은 입 주위, 즉 입술 위쪽의 귀족, 입술 아래쪽의 승장, 그리고 입꼬리 받침의 지구지방이식과 함께 자꾸 주저앉게 되는 코끝 높이와 콧볼 퍼짐을 해결해 주게 되면 저절로 주걱턱이 들어가 보이는 비율로 되는 것입니다. 눈이 작은 동양인에게서 쌍꺼풀 수술이나 눈매 교정, 앞팀, 뒤팀, 윗팀, 밑팀, 사방팀, 풀팀 등으로 이렇게 눈을 크게 하는 것이 그 눈이 작은 사람에게는 아주 좋은 수술 방법이긴 한데요. 또한 입이 돌출된 경우가 많은 동양인에게서 발치 교정 또한 장점이 많은 방법이긴 하겠습니다만 적응증이 아닌 경우 혹은 발치로 인하여 얻는 득보다 그 후과가 많은 경우에는 그 신중히 결정하셔야 함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